기억을 했네. 나 오늘도 토하면 진짜 3일 동안 토하는 건데. 와, 진짜 크다. 지금 7시 40분. 9시쯤 토할 것 같은데. 맛있네. 감정이 없다. 영혼이 없다고. 맛있다. 가을이네, 가을. 가서 껴달라고 해. 오늘은 임신 7주 2일차인가 3일차인가 그렇고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선에 가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임신하신 알기 전에.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기 힘들어서 서울 안에 있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너무 입덧이 심해서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방받은 입덧 약이 은근히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뭐 물론 그걸 먹는다고 입덧이 싹 나은 건 아니고요. 뭐 한 세 번 토할 거 한 번 토하는 정도? 그리고 먹기 전에는 진짜 막 집을 기어다녔다면 이제는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 혹시나 입덧이 너무 심하신 분 있으면 그냥 약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가끔씩 너무 심하신 분들은 살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영양 부족, 영양 실조가 되면 오히려 아기한테도 안 좋아서 차라리 약 먹고 밥을 조금이라도 먹는 게 나아요. 꼬마 동장 곰. 꼬마 동장 곰. 꺾여주 마라. 동주 찜닭. 동주 배달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래도 이게 들어가는 게 어디야. 안 먹기 전에는 입에도 못 댔는데. 뭔가 멍때지구나. 초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18,000원치나 사가지고 초콜릿 맛은 별로 안 나고 거의 요거트 맛이야. 진한 초코가 먹고 싶었는데 약을 한 11시 전에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저녁 먹을 때 상태가 좀 괜찮지. 오늘 내가 얼마 전에 남편의 친구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아기 옷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미쳤다 진짜. 내년이 토끼 해잖아요. 토끼띠. 아 이거 모자였어? 진짜. 어쩜 좋아요 이거. 내가 들어갈 리가 없죠. 언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내년에 이거를 입고 있으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다시 고이 접어서 넣어두겠습니다. 맛있어. 이거 서열 세워 먹으면 되겠다.
이게 내가 이거 먹을 때 자기가 회를 안 좋아해가지고 맛있네. 그런 거 마지막 회도 팔려나. 너무 맛있다. 너무 괜찮아. 산 거야? 살짝? 한재야 진짜 맛있던데. 아 계란도 바짝 익혀주셨네. 작은 아니라 똑같은데. 아이스크림 지금 집에 있나? 많이 있지. 오 진짜. 퓨레곰이 살면서 느껴본 고통 중에 제일 끔찍하다. 아픈 건 아니거든. 다시 뼈도 부러져봤고 철심도 박아보고 했는데 그냥 괴로워. 그건 삶의 의욕이 하나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고 숙취 때문에 숙취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과음하고 나면 숙취가 있잖아. 머리 아프고 막 울렁거리잖아. 그게 24시간 계속 지속이 돼. 매일. 안 사라져. 네가 뭘 아냐고. 씨. 짱나게 하지 마. 진짜 어제 갑자기 뿌셔뿌셔가 딱 먹고 싶더라고.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부샤부샤를 먹습니다. 오늘은 임신 8주 2일 차인데 내일은 이제 오랜만에 2주 만에 검진을 가는 날이에요. 진짜 신기한 게 생전 쳐다도 안 보던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엄청 좋아하던 음식이 꼴도 보기 싫어지고 그러네요. 지금 바로 9시 40분인데 이 시간에 떡볶이에 덮밥에 오뎅에 순대 튀김 이걸 누가 다 먹어. 어제 지나가는 소리로 떡볶이 먹고 싶다고 가래떡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사다 주네요. 지금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 관리사무소에 지금 따지러 갔거든요. 얼마 전부터 이제 집 안에서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자꾸 담배를 피는데 그게 배관을 타고 화장실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별로 뭐 방송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서 지금 건의를 하러 직접 갔습니다. 생전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밥에 뭐 진짜 뭐 이상한 비닐이 나와도 그냥 빼고 먹어 이러고 먹는 사람이고 최근에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말렸는데 그냥 갔어. 에?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그제서야 정말 초반에 좀 내려서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못하는 팀 이기면 뭔가 좀 뜨뜻하잖아. 여기 자궁이고요. 네. 임신량이 이렇게 많이 커졌고 여기 많이 컸죠? 여기 머리예요. 요렇게 몸도 요 튀어나온 거 보이고 네. 요게 팔이에요. 요렇게 살짝 펴놔. 그 머리 위에 까만 건 뭐예요? 머리 안쪽에? 이게 뇌가 만들어. 처음에는 뇌가 저렇게 까맣게 보여요. 여기 크기는 2cm 주스럽게 잘 컸고 머리 크기랑 몸통 크기 비슷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 보고 팔 다리 알겠죠? 네. 방이 움직이려면 한 9주 정도 돼야 돼요. 손가락은 166회. 아기는 건강합니다. 네. 아래 문화처럼 돼 있구나. 와,
안에 연유. 우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카스타드 크림 같은데 진짜. 와. 2주 만에 애가 키가 3배가 커져서 지금 2cm가 됐습니다. 완벽한 2등신. 너무 기특하지 않나? 조그만한 게 지도 인간이라고. 뭔가 나중에 배고플 듯. 배고프면 그거 볶음밥 먹자. 너무 탄수화물인데. 저희 웨딩 촬영 앨범이 이제야 왔습니다. 4월에 촬영한 건데. 근데 어우 진짜 무겁다. 이 사진은 아마 인스타 같은 데도 공개한 적 없는 것 같은데. 표정 다 이 표정이야. 또 이 표정이야. 똑같아. 아, 저는 이 사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얼굴, 똑같은 표정. 이것도, 이거는 진짜 보정을 안 한 사진인 것 같은데. 진짜 잘 나왔죠, 이거. 사기꾼. 저는 정면보다 측면이 더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잘 나온 거는 대부분 다 측면이에요. 한옥 컨셉. 이게 20장 들어가는 앨범이랑 24장 들어가는 앨범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차피 원본 구매할 거고 그래서 굳이 돈 추가해서 24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20장을 했는데 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이것도 얼마나 보겠습니까. 여기까지. 5만원짜나? 5만원짜나? 이게 뭐 비싼 거야? 토스트가 갑자기 땡기긴 하더라고.